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 텐텐베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셔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시청을 하셔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선점을 해야 또 크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트리플 크론을 최초로 또 달성을 했습니다. 6월 1등, 2분기 1등,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제가 이제 세개다 달성을 하면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또 좋은 또 실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특별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 한번 해볼 내용은 이제 자동차 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언제적 뉴스냐면 2011년도 뉴스입니다. 2011년도 뉴스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지아에서 엘라바마까지 85번 고속도로 240km는 한국 업체 100여 개 현대 기아 벨트웨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조선일보자 뉴스였습니다. 입력 시간을 보도 2011년 7월 16일입니다. 엄청 오래 전입니다. 그러면서 땡큐 제수스 포 브링잉 기아. 그죠? 투 아워 타운. 우리 타운에 기아가 들어와서 신에게 감사드린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3위 노리는 현대 기아차 미국 공장 일대를 갔는데 한국인 전담 직원을 두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부품 업체들 대규모 몰려와서 작년 매출 20조 원에 육박했다. 자, 이게 언제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현대 기아차 주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주가 자체가 2013년도까지 상승 열기를 펼쳐 보였으니까 한창 전성기를 보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 기아차가 과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했었고 그때도 엘라바마는 현대차, 조지아는 기아차.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 함께 동반 진출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밑에도 조금 우리가 친숙한 기업들이 보입니다. 자, 과거였기 때문에 이제 회사 사명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세종, 한일이와 세원전공, 그리고 동원. 최근에 급등을 또 하고 있는 동원금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제 85번 고속도로라는 것이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 미국에 이제 조지아주가 있고 엘라바마주가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 여기 이제 몽고메리가 보이시고, 몽고메리. 그리고 조지아주에 애틀란타가 보이시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조지아, 왼쪽은 엘라바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눈 좋으신 분은 좀 보이실 겁니다. 숫자가 상세하게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85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85번. 여기 85번 고속국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달려가는 겁니다. 요 차선 안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엘라바마주 안에 이제 현대차 전초 기지라고 얘기하고, 요 뒤에 나오는 여기에서 애틀란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조지아 핵심 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 요 위에도 있고, 또 요쪽에도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여 개가 있다 이 말인데, 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조정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환율이 다시 한번더 1300원을 넘어서니까 또 다시 한번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 주들을 처음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자료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현대 기아차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가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에 여기서 오른 것은 알고 계시지만 과거 2008년도 오른 것은
월봉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과거 이제 2008년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올랐냐면 2013년도 10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꼭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중 천쟁 형성입니다. 하나, 둘, 셋 치고 주가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 드러났고, 자,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 투, 얘도 2012년도 5월 달까지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은 사실 이제 기아가 훨씬 더 높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가장 늦게 퍼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현대차는 2013년도에 퍼졌고 기아는 2012년도에 퍼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도주는 기아가 아니었고 현대차였다. 그때는 현대차가 주도주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퍼진 것은 똑같죠. 같이 퍼지고 난 다음에 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이제 2009년도에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1년도, 12년도에 큰 성과를 보였다는 거거든. 그때 이제 큰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2년 이후에 지금 현재 12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그런 그 12년 동안 미국에 함께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주들과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냉담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환율에 대한 효과, 미국 IRA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면서 현재 조지아와 엘라바마 주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과 현대 기아차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자,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을 후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영어로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 안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약간의 가성비 모델, 우리가 성능이 좋고 가격적인 부분에 성능 좋은 이런 차들로 인식이 많이 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 내에서 브랜드 네이밍이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보안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에어백에 대한 결함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현대 기아차가 내수로 먹고 산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흘렀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현재 40%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공정이 40% 돌파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성과가 드러날 때마다 현대차나 기아는 상당한 주가적인 불협이 이루어졌었다는 얘기. 이번에 또다시 환율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2015년도에 조지아의 자동화 공장을 지을 때까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올해 현재 40%에 대한 생산 공정을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자, 현대 기아차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해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 2013년도에 25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반등을 붙이고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기아, 현대차 둘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현대 기아차를 공략하면서 가장 먼저 공략했던 게 서현이어였습니다. 자, 서현이어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올랐냐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1월 달에 가격이 이제 8,000원 밴드였고, 2월 달 가격이 9,000원 밴드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22,850원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에 서현이아 부품에 안 들어가는 차가 없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서현이아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 방송 때도 추천해드렸던 아진산업. 아진산업 4월 26일 이후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약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급등.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봅니다. 격양산업, 배터리 모듈 팩입니다. 전기차가 확장될수록 위치가 이제 덕양산업은 애틀란타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기 SK온 배터리 공장도 생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 약 3배 정도 올랐는데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더 고점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가적인 부분 우리가 3월 30일 날 매수했는데 4월 달이 치고 넘어갈 때가 2014년 이후에 약 10년 만에 돌파가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지금 이제 과거 2010년도 7월 19일자로 하나금융그룹에서 관계사 내부용으로 나왔던 미국 알리바마 및 조지아 동반지출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 및 전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많이 보이실 거고, 지금 돼서 이름이 바뀐 기업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화신, 만도, 한라공조, 동원금속,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한일이와가 지금 서현이와지, 대원강업.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3월 25일날 유튜브에, 이상로의 빨간줄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업 말씀드렸다. 알라바마와 조지아에 있는 기업부터 먼저 보라. 그리고 두 가지 다 있는 곳을 좀더 보자. 자, 지금 화신도 신고가를 갔고, SL도 신고가를 갔고, 서현이와 신고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단기간의 흐름으로 끝날 구간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기업들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더 분출할지 말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 자, 오늘 화신도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니까 월봉을 보겠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똑같은 시기에 현대차가 달려갔을 때 마찬가지 2011년도까지 달려갔던 화신이었습니다. 자, SL이 2008년도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2011년도까지 달려갔던 지금 또다시 한번더 고점에서 달려갈지 말지 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세종공업 2008년도에 11월 달 똑같은 시기에 24,600원까지 2011년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2차전지 패턴 똑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처음에 시작될 때 2017년도 7월 달.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가 박스권 하단에 돌파할 때 2017년도 5월 달. 자, 그리고 지금 또, 코스모화. 자, 코스모화학이 처음에 뽑아낼 때 2017년도 6월달,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처음에 뽑아낸 2017년도 6월달, 7월달. 네, 그때 일찍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뭐 본다면, 에코프로 비엠은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뽑아내는 봉이 2017년도 6월달입니다. 자, 똑같은 시기에 함께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조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것은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업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도에 함께 바뀌었고, 지금 현재도 자동차 기업들이 함께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업황이 현재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적어도 한개 이상은
그래도 눈여겨보자. 지금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 간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봐야 되는 기업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더 드리면서, 여기 외에도 지금 안 봤던 기업들 많습니다. 뭐 방송에 해드렸던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거 다시 한번 더꼭 체크하시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미국 내에서, 지금 조지아 엘라바마에 전체 기지가 있는 기업, SUV 시리즈에 들어가는 기업,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요세 가지가 일단은 필수 조건이고, 추가적으로 최근들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조지아나 엘라바마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기업,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트리플 크라운, 이름 참 영광스럽게도 근사하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6월달 1등, 2분기 1등,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3관왕을 차지했는데, 오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오프라인 강연에 다니면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 자,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주식에 대한 내공도 저도 늘어나고 여러분들 늘어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드는 그날까지 즐겁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자,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